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가에서는 유서가 깊다, 유서가 있다 할 때 이 유서라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유서 깊은 곳, 유서 깊은 고장, 유서 깊은 가문 또는 막 유서 있는 이럴 때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야, 유서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할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유서가 유서지 뭐. 그렇게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유서는 유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서가 뭐냐면, 아, 귀찮게 왜 그래? 아, 역사가 깊은 거 아니겠어? 뭐, 이 정도 얘기하겠지요. 막, 맞을 수도 있고, 감으로는 또 통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자로 된 낱말은 한자를 한 번쯤은 알아야 된다. 그런 게제 생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서, 말미암을 유해요. 말미암는다. 무슨 뜻일까요? 쓴 우리말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는 실말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미암을 유라는 이 간단한 글자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막이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을 보고 아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저는 첫 번째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속을 파낸 빈 어떤 표주박의 모양이다. 막 이런 우리가 그것이 있죠. 식물이 있죠. 박 여기에 속을 파내서 이걸 씁니다. 바가지로도 쓰고 술병으로도 쓰고 씁니다.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뭔가 텅 비어 있다라는 막 그런 뜻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등잔불과 심지의 모양이다. 등잔불이 있고 여기에 심지가 있는 모양이다.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이렇게 밭전이지 않습니까? 밭에서 삭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갑옷과 투구를 쓸때 투구의 모양이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저는 아무거나 하나 택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다, 이걸 다 알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다 몰라도 이것이 말미암다라는 것만 알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말미암다는 뜻은 새로 파생된 뜻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미암는다. 서는 실말이다. 실뭉치가 있는데 그실 끝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실사 또는 가는 실명입니다. 오른쪽에는 놈자자인데 이것은 발음으로 봐도 된다. 아니 발음이 우리 놈자가 왜 서냐? 우리식 발음은 놈자인데 글쎄요 중국식 발음인지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가 들어가서 서자로 발음되는 글자가 여러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 놈자자라는 것은 한대 많이 무엇을 쌓아놓은 모양이다.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뭔가 실마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실사를 붙였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유서가 뭐냐? 어떤 말미암음이 있고 어떤 실마리가 있다. 막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어떤 까닭과 내력이다. 유는 까닭, 말미암는다. 그렇죠. 까닭. 서는 뭔가 그 어떤 일어나는 뭔가 일어나는 시작되는 막 그런 것이 있다. 시작됨으로 내력이 쭉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물의 기원과 역사다. 사물이 유래한 단서다. 뭐 이렇게들 사전들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미암을 유는 인연이 있다, 인연하다, 또는 곡절, 사정, 연휴, 막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써서 우리가 많이 낱말을 만드는데 자유다. 그렇죠? 자유, 스스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볼까요? 유래, 예, 유래다. 또 이유가 있다. 사유. 오늘 말한 유서, 막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미암을 유가 들어가서 또 다른 글자와 합쳐서 만드는 글자에 보면 삼수를 넣으면 기름유입니다. 그렇죠? 석유라든지 할때 씁니다. 그리고 분별할 변자를 넣으면 유운을 얘기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유운. 그래서 도자기에 바르는 잿물을 유약이라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약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무목을 붙이면 유자나무입니다. 유자. 그리고 진면을 붙이면 집주입니다. 우주할 때. 우주. 예. 그리고 아래에 이게 모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이것을 붙이면 투구주가 된다. 투구. 앞에 유자에 어떤 설명이 있어서 투구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이것과 좀 관련이 시켰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주라고 하면 갑옷과 투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놈자자를 붙여서 서자가 발음이 되는 글자를 또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달리 발음되는 글자도 많이 만듭니다만 서자로 발음되는 것이 실마리 서다. 또 위에 그물망을 붙이면 관청 서다. 관청.
관서, 관공서, 지서, 소방서 할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죠. 그리고 이 관청서에 날일자를 붙이면 새벽이다. 새벽서입니다. 서광, 새벽 비침이다. 서광이 비친다. 새벽에 햇살이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뭔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 뭔가 앞길이 환히 열릴 것 같다 할 때는 서광이 비친다. 새벽 빛이 비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날일자를 쓰면 더울서, 덥다. 혹서, 아주 혹독한 더위를 혹서라고 합니다. 자, 이 실마리 서자를 써서 만드는 다른 낱말을 보게 되면 서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머릿말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 차례 서자를 써서도 같은 뜻이에요. 머릿말이다, 실말이다. 그래서 서언 또는 서론, 본론, 결론 할때이 서론입니다. 이것도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도 물론 차례서를 쓰면 같은 낱말이 됩니다. 그리고 정서가 풍부하다, 있다, 없다. 네. 단서, 단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단이다, 극단적이다 할때 쓰는 끝단이고, 서는 실마리라 했습니다. 끝과 실마리, 그렇죠? 그것은 결국 가장 끝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첫 부분이다.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서가 있다, 두서가 없다. 두는 머리 두지요. 머리는 제일 앞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일의 차례나 갈피다. 머리가 되고, 여기도 실마리, 머리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서가 없다. 글자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쓰는 낱말들을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유서, 말미암을 유, 실마리서. 네, 이런 글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